많이 줄어들었고 그 경제가 침체되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선 8기 금산 분정은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라는 과감한 캐치 프레이스를 걸고 중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금산, 경제가 살아나는 금산, 세계 속의 인삼수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에 민간인들이 주도가 돼서 700인 포럼을 개최를 하고 고려인삼 테마파크 조성과 K바이블 엑스포를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이 성공을 한다면 금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 금산군에서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군민이 함께하고 또 우리 군청이 함께하고 또 우리 기독교가 한 마음을 모아서 하게 되면은 그 어떤 행사보다 더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바이블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는 알지만 그것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바이블 엑스포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아마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게 되는 바이블을 성경을 우리가 이번에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들이 또 동참을 하게 되면은 이 금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져서 지금은 이제 인구가 소멸되지만은 저는 금방 금산시가 되고 그리고 금산시가 아니라 금산특별시가 저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계인의 관심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인삼의 힘 크지 않습니까?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놀라운 일들을 풀어내시리라 믿습니다. 통해서 많은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고 또 인프라 구축이 되면 또 인구도 자연적으로 늘어나고 문화를 팔기 위한 그런 행사로 취지가 되고 두 번째로 고려인산 태양파크를 조성을 해서 금산군의 발전과 태어나는 후손들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에 이런 행사를 취지하게 됐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획은 금산군과 협조를 해서 앞으로 남은 일에 차질이 없도록 2027년을 목표로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